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계시록 8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움 빗줄기를 흠뻑 맞은 가스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그리움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때 순종할 것을, 10년 전의 삶은 처참하게 현재의 재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10년 전에 잘했으면 10년 전에 잘한 결과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억지로 눈물을 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억지로 눈물을 짤라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은 날이라 이럽니다. 여러분 은혜는 찬송을 하다 보면 가슴에 막 들어옵니다. 에?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코가 시큰시큰해요. 그럼 시려집니다. 막 마음이 시려집니다. 그러면서 나지도 않던 눈물이 나고 환상이 임하고 그려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죄값은 강박함입니다. 강박함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식 창고로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심으로. 주님이 그것이 죄가 아니다면 죄가 아닌 것이고 그것이 죄다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에? 그리움이 핏줄기가 되어서 흠뻑 맞는데 가슴앓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그죠? 지금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일곱인 재앙이 끝나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4장서부터 18장까지는 재앙입니다. 세계 재앙이 시리즈로 나갑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과 수목이 3분의 1이 불탑니다. 가만히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10개의 재앙이 이렇게 스쳐갑니다. 애굽의 10개 재앙.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로 쳤더니 어떻게 되지요? 피로 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구약적인 재앙은 회개를 시키기 위한 재앙이지만, 신약적인 재앙은 심판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재앙은 기회가 없습니다. 구약적인 10개의 재앙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배경으로 알고 오늘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반복적 해석으로 지금 7개 인과 7개 나팔과 7개 대접 재앙이 이렇게 시리즈로 가는데, 인의 재앙의 각도를 보면 교회에 닥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닥치는 고난. 그죠? 제1인, 제2인, 제3인의 제7인을 떼고 나면 나팔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팔의 각도, 나팔 재앙은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은 세상에 대한 징벌입니다. 하나님은 금방 확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경고를 하고 징벌을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세대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에? 세대적인 종말은 14만 4천이 채워지는 순간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 생명의 시계를 정해놔요. 너는 돌연사. 너무 기회를 줬는데 순종을 안 해요. 최고 불행한 죽음이 돌연사예요.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몰라서 나의 영혼하고 인사도 못하고 내 가족하고 인사도 못하고 내 친지하고 인사도 못하고 어느 날 순간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6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곱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엘, 라구엘, 미가엘, 라파엘, 사리엘, 가브리엘, 엘리미엘이라는 천사들이, 예,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 증명은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데 왜 이 미드라시에 이름이 나올까요?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가이 호이 헵타 안겔로이 그리고 일곱 천사들이 호이 에콘테스 타스 헵타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살핑가스 지난 시간에 일곱 나팔 이런 거는 다 했죠. 네. 가지다 에콘테스 가진 일곱 나팔을 가진 동사 분사 현재 등동 때 축격 남성 복수입니다. 원형은 에코예요. 손 안에 놓다 이게 갖는 거예요. 손 안에 놓고 있어요. 주인의 관리를 받다 그죠? 주인의 통치를 받다 이런 겁니다. 이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토 이 마산 아우투스 그들이 그들 자신들을 준비하였다. 직역은 이거고 나팔을 준비하였다. 의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게 직역을 해주면 해석이 다 되어져요. 그들이 그들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였다. 뭐를 준비한 거예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준비한 거예요. 일곱 천사 사명은 뭐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은 심판할 때, 전쟁할 때, 운동 경기할 때 불었던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였더라.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 때 3인칭 복수. 준비는 과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하지를 않으면 현재 나의 죄가 나와요. 현재 나의 죄. 현재 나의 죄는 나쁜 고집이에요. 아니 그거면 이렇게 다 주신다고 그래도 안 합니다. 쭉 기회를 주다가 어느 날 순간 축복의 심판을 그냥 내려버려요. 축복의 심판을 응답 안 주는 거로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감을 거둬요. 하나님이 주신 죄종들의 영감은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순종할 거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맞춰서 살 거냐, 이건 가만 응답을 주세요. 왜요? 루디아처럼 그것도 마음을 아무나 못 열어줘요. 에?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안 열어주면 자꾸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저렇게 예언의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처방의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말 안 듣지. 한 번 순종할 때 1억만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우리가 이 활동한 걸 천국에다 다 쓰고 몇 나라를 받고 그 멋있는 천군 천사를 받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천사도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왕으로 살아가니까. 에? 결혼 제도를 줬더니 선악과를 먹더라 이거예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지금부터 하면 너무너무 늦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말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준비된 자를 붙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세속적인 말로 미치고 팔짝대서 해요. 왜요? 믿으니까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뭐부터 주냐? 믿음을 주세요. 어? 준비하였더라. 그냥 직설법,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그 준비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준비한 것은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분복이니까요. 3인칭 복수입니다. 7명이니까 복수지요. 천사가. 원형은 헤토이 마조. 어머니역은 헤토이 모스. 형용사, 구명사인 헤테 오스에서 유래되는데 적
확함에서 유래됐어요. 목적적자, 확실확자 해갖고. 근데 우리는 정확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에?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개인 예언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맞아서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준비를 하면 능동태로 준비. 일단 수동태로 말씀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분의 효용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걸 준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서 조금도 틀림없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고쳐져요. 체질상 마귀가 애비가 되어져 갖고 이 나쁜 정보를 줘요. 틀린 정보를 줘요. 그래서 갖추다. 마태복음 20장 4절.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능동태의 의미로 능력 있다. 준비된 자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줘요. 자존심 상하는 말에도 그거에 해안받지 않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사반싸 사반싸 기분 나빠 안 쓰면 떨어져 이래도 기분 안 나빠요. 그냥 가르쳐만 주세요. 나 이번에 공무원 학교 가야 되겠어요. 에? 예루살렘 성년의 공무원이 3만 6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능동태의 의미는 이제 능력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들어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응답이 보이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요? 이 땅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도 자존심을 떼놓고 살아가면 비둘기처럼 쓸개가 없어지면 능동태로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생겨져요. 수동태로 능력, 결심, 준비. 그죠? 수동태는 뭐예요? 능력 받아야지, 부자가 돼야지, 회사를 받아야지. 이게 능력이에요. 수동태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꾸 얘기해. 가까운 사람인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먼 사람이 되었죠. NKS. 응? 걱정하는 사이가 안 돼요. 왜요? 경고를 준비하라고 계속 쳤어도 안 하면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꼭 깨닫길 바랍니다. 나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해서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는 능력, 결심, 준비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다, 설비하다, 세우다, 필요한 능력을 갖추다. 준비가 뭐라고요? 필요한 능력. 나팔은 언제 부르냐? 언제 주님이 사인이 일어나느냐? 그죠? 사인이 날 때까지 손에다 쥐고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천사가. 세대적인 종말에 7년 대환란으로 고르는 거예요.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로 교회만 다니면서 목회자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순종 오지 않는 사람이냐? 그래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 다음에 예비되다. 마태복음 20장 8절. 예비하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 자신들을 준비했다. 뭘 준비해?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림없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요. 예? 예. 수동태, 능동태로. 그죠? 신하 살피소신. 그들이 나팔을 불도록. 의역은 나팔 불기를 준비를 딱 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복습을 합니다.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 여기서 나팔은, 현재 나팔은 주의 종의 간섭하심입니다. 나팔 불지 마. 이게 속어야. 조금 진도되면 설교하지 마. 이런 거예요. 조금 비속으면 잔소리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감이 깨끗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는 미련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저 목사님 미련하다 그러면 안 돼. 그 미련하다는 게 뭐예요? 저는 미련하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 소리예요. 확실하게 구분되지를 않으면 모르니까. 예? 나팔 부는 것은 지금 설교고 상담이고 지적이고 처방이고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나팔 부는 건 좋아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지적하는 나팔이 정확하게 나에게 준비된 축복을 연결시켜 주려는 것이 나팔이잖아요. 원형은 살핑크스. 고전 헬라어로 가면 산산이 부수는 이런 어근에 조율됐어요. 나팔을 불면 산산이 부서요. 마귀의 생각, 나를 공격하는 환경, 설교를 할 때 받아들이고 지적을 할 때 받아들이고 멘토로 할 때 받아들이고. 멘토가 누굽니까? 왕으로 세운 친구 아닙니까? 왕의 친구.
이 시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과 어둠의 권세들은 산산이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보초 교대, 공격 후퇴, 적을 놀라게 하거나 속일 때 사용한다고 나와요. 보초 교대할 때나 공격이나 후퇴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할 때 공격해라. 그 안 된다는 걸 공격해라. 그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에? 뚫고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버려라. 그거 버려라. 하나님 다 허락한 거 버려라. 이렇게 하면 그냥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기 때문에 가면 다 이기는데,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소멸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평화시에는 재판과 기도 때, 장례 때, 축제 때, 행렬실 때, 운동 때 분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걸 때 다 설교를 목사님들이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을 적용해 줄 때, 진짜로 깨끗하게 받아서 영감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심판이 면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향기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7절에는 뭐예요? 이제 나팔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재앙이 최고 약하고, 나팔 재앙은 그 다음에 약하고, 대접 재앙은 그 다음에 강하고, 그러니까 점점 경고를 어떻게 돼가요? 올려가요, 올려가. 그러다가 개인적인 적용에 대접 재앙이면 최종이 포기를 해요. 포기를. 왜 그렇습니까? 그분 영혼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영혼도 중요하거든요. 나만의 죄종이 아니잖아요.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기회 줬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에? 나팔 재앙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 개 재앙도 나오잖아요. 에? 피 섞인 우박. 나일강에 피가 되어지고 우박이 내렸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가이 호 프로토스 에살피신 앵글롯 로포스, 그죠? 그리고 그 첫째가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죠? 첫 번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부른 거예요. 에? 첫째 한번 합시다. 호 프로토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우리엘이었어요. 우리엘. 우리엘 천사가 지금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에? 우리엘 천사가. 형용사 서수, 주격 남성 단수, 형용 대명사, 그렇습니다. 첫째라는 거는. 고전 헬라로 가보면 최상급 축약형에서 이래됐습니다. 그래서 계급, 순위, 머리, 중심. 고전 헬라가 이거예요. 계급에서 최고 높은 걸 말하는 거죠. 에? 전치사 속격을 갖습니다. 전에 앞에 무엇보다도 특히. 그래서 처음 먼저 제일 이른 으뜸이 되는 제일 좋은 가장 훌륭한, 이것이 첫째의 유래입니다. 앵글로스 천사가, 아, 천사가, 그죠? 앵글로스는 뭐라고 그랬죠? 신의 심부름을 오다 가다, 그죠? 가이 에게네토 갈라자 엑살피센, 그죠? 그러자 우박이 일어났다. 엑살피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러자 우박이 일어났다. 우박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직역은. 예? 의역은 우박이 나서. 그냥 쌩쌩한 날인데 햇볕이 쨍쨍 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박이 나타난 거예요. 경고를 안 들으니까 갑자기 잘 되는 사업장이 문 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농작물에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를 확 집어넣었어요. 그 성도의 속성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냥 타락해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고. 가끔씩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막 설교하는데 막 이래 막 이렇게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거는 세대적인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로 적용을 해야 돼요. 내일 세대적인 종말 온다면 내일은 세대적인 종말이 안 와요. 왜요? 이런 것이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인재양도 안 됐고 나팔재양도 안 됐고 대접재양도 안 됐잖아요. 지금 18장까지 계속 나가면서
11장에 계시록 11장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7개 교회들에게 준비를 하라 소리예요. 그냥 무감각해가 타성에 젖은 그런 기독교인들은 깨어있으라 소리예요. 그래서 갈라자 우박이 에게네토 일어났다 떨어졌다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박합니다.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주격이니까 우박 역할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로마 시대 때는 네로였겠지요.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 누군지를 몰라요. 그럴수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격이니까 나의 사정을 안 봐줘요. 어제까지 잘해줬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의 심판에 들어갔어요. 뭐 살살 맞을 수도 있어요. 마음 닫을 수도 있어요. 해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제 마음 여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불안해야 의지해요. 미국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교회가 꽉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무시무시해갖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 10개 재앙이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성 단순이니까 이 우박이 여성 단순이니까 나를 샅샅이 알아요. 뭐를 잘하고 뭐를 잘못했는지를 샅샅이 알아가지고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을 맞으면 상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 그게 자 포이에오가 에? 상품이 되지 않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에? 고난 이런 것이 우박이란 말이 갈라자 카스마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이래됐어요. 하품하다 틈이 생기다 틈이 점점점 벌어지다 깊게 틈이 파이다 관계가 아주 멀어지다 이런 거예요. 이게요 이게 관계가 멀어지면 우박이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엘 천사가 나팔만 불었다면 그 우박이 내려와서 내 아파트가 날아가든지 직장이 날아가든지 사장한테 눈밖에 나든지 뭐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에? 우리 일신상의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지 세대적인 종말로 적용하면 우리 해당상이 없잖아요. 아, 몇천 년 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갔으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는 참 해당이 안 되는 설교예요.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등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다섯 사람 다섯 사람 다섯 사람은 되라고 다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하품하고 그러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어둠의 권세가 나가는 거야. 우박이 내리기 전에 에? 관계가 멀어지기 전에 에? 그거보다 센 어? 이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더라고. 못 찾아서 그렇지 에? 에.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깊은 틈 구렁 누가복음 16장 26절 우박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 사이에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계속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 중에도 들어오라고도 대답을 한 번도 안 하고 안 겁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 한 단에 먹어라 이게 던져줘가지고 개랑 나눠 먹었어. 그리고 개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골목 터진 이 나사로의 허벅지를 핥았어요. 그거 보면 불쌍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품이 좋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구릉이라고 그랬어요. 구릉이라고.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누가 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은 늘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아 그때 아멘을 걸 아 그때 순종할 걸. 근데 천국에선 지옥이 안 보여. 아이고 우리 오대 할아버지 어떡한디야 어떡한디야. 이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풍악을 울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만안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요. 에? 잠깐 이 땅에서 고생이 은혜 받으면 고생도 안 해요. 이 말씀 연구하는 게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지. 근데 안 나오면 고생스러워요. 진짜예요. 하나 찾는데도 막 몇 시간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사모님은
여태까지 안 했냐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엄마. 어? 네.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깊은 구렁으로 달아내리다. 깊은 구렁으로 내려보내다. 깊은 구렁으로 내려놓다.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영원한 형벌이 끝나지 않는 지옥. 창으로 칼로 찔러도 죽지 않는 지옥. 뭐만 생기는 거예요? 고통만. 옆에서 율매기, 독사, 코브라, 뱀이 낼낼낼하고 또 능구랭이 휘감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걱정이 안 됩니까?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이 에게네토 나서 그죠? 우박이 났대요. 우박이 일어났다. 우박이 나왔다. 우박이 생겼다. 동사직설법 과거 중간디포 직설법에다가 뭐래요 오늘 보니까 중간디포.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디포는 뭐라고 했죠? 행동한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 에? 행동한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 스스로 우박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네. 원형은 기노마입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면 생겨나다. 특별한 상태나 조건을 나타내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괜찮았는데 뭐가 금방 생긴 거예요? 우박이. 깊은 구릉이. 깊은 구릉이 뭐예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팔자가 참 나쁜 팔자가 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서 저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정말 한탄스러워. 어디로 간 거예요? 수렁으로 간 거예요. 수렁으로. 안 죽었으니까 지옥은 아니야. 지금 지옥이라고 한 사람은 못 맞춘 거야. 수렁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에이? 이 시간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에? 그래서 존재하게 되다, 생겨나다, 일어나다, 자라다, 맺다, 태어나다, 이런 것이 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이피르 메밍 메나 그리고 불이 섞인 엔 하이마티 가이 에블레테 피에 섞인 그것이 던져졌다. 이제 불과 피가 섞여진 곳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도 떨어졌죠. 피도 떨어졌죠. 불도 떨어졌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나일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의 열개 재앙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의 열개 재앙이 누구 때문에 내린 거예요? 그죠, 바로 때문에. 바로가 뭐를 상징해요? 고집. 내 고집. 마음 열고 존중하고 그럼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나를 행복하게 사는 거를 다른 것으로 핑계로 대서 묶어 대고 한 묶음으로 집단으로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노임 받길 바랍니다. 노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불합니다. 가이 피르 그리고 불이 메밍메나 섞였대. 뭐랑? 피랑. 피랑 섞였대요. 에? 명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뭐가요? 불이 중성이에요. 피르. 근데 주격인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속격입니다. 소유를 했습니다. 불을. 야, 불난해 불난해 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만들다. 불의 계시성은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뜨겁고 힘들으니까 싫어해요. 그거를 잔소리라고 치부해요. 오늘 나팔은 전쟁에서 이기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에? 여러분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그냥 설교로 듣길 바랍니다. 에? 천사가 오면 이게 심판의 나팔이지만 전초전으로 죄종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붙잡아 매다. 뜨거운 고난이지만 지옥 가는 멸망으로부터 붙잡아 준 거예요. 멸망 멸망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실패는 기회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기회가. 천국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주님 뜻이 다 보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속상해요. 준비되어져서 막 뛰어가는 사람만 부러워하고 나중엔 그분을 저주해요. 이것이 나의 못된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죄는 전도를 너무 잘해. 아니 루시퍼가 죄를 져도 전도했는데
천사 4억 명 중에 3분의 1을 다 전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피조물인데 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지옥 대왕이 되거라 그랬어요. 루시퍼가 지옥 대왕이 된 거예요. 지옥 대왕이 돼서 사탄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인 하와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선악과라는 욕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명예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편안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독립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영혼의 열자가 부모님이에요. 그 3억 5억 정자 난자 중에서 혈투를 해가지고 이긴 게 나예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3일 동안 죽었었어요. 그랬어도 쓰시잖아요. 여러분 안 죽어봐서 죽는 사람 몰라. 안 죽어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죽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시에 멸망의 형벌을 완악한 자들에게 가하다. 그러니까 신의 분노가 멸망한 자들에게, 완악한 자들에게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멸망의 불을 받아요. 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고도 그 고집을 안 고쳐.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 죽는다고도 그만둬요, 내가 죽어요, 당신이 안 죽고 이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연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무런 인사도 못하고, 내 자신의 영혼한테도 인사도 못하고 지옥 가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매미나 섞인, 뭐라고요? 엔 아이마티, 그 순결한과 그 순결함과 그 완전한 사이와, 하이마티가 순결하다 완전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피가, 그래서 예수님 피를 영접하면, 예수님 피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더럽고 혈기나는 피가 순결한 거로 바꿔져요. 완전한 사이로 바꿔져요. 예? 완전하다 그거였으니까요. 그러면 불로 심판하는데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야 이거는. 여기 피는 예수님 피가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는 피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헬라가 하이마티지. 섞이다 만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주격 중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중성은 수동태니까 섞인 걸 누가 섞여놔요? 천사들이 다 섞여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지 않으면 수동태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만 밉대요. 그 사람이 웬수래요. 왜 나는 그렇게 말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갖고 내가 타격을 받아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링피스 나팔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어? 지적질하지 마 이러지 말고 지적을 좀 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나라 공무원이에요. 어? 미군님이 누가 수동태로 와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에? 혼합하다. 혼합을 시켜요. 인본의적인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아주 참 할렐루야다가 어느 때 좀 놀렐루야다가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에? 어느 때는 헌금도 잘했다가 어느 때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가 일관성이 없어.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 내 생활은 분명히 불편해 은혜를 주세요. 예물 드리고 나서 하나도 안 불편한 응답이 없어요. 왜요? 신앙의 심으로 안 살라고 아예 인본적으로 딱딱 나눠놔요. 분리전치사로 딱딱 나눠놓으니까 무슨 믿음이 자라나요? 신앙은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고 예언으로 순종하면 나머지 과정에서 응답을 다 주십니다. 문둥이병 뭐라고 했으면 몹시 고생하다. 예수님이 치료가 되었다. 제사장한테 가거라. 가면서 치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타다, 섞다, 섞이다. 이런 것이 섞인 거로 번역됐고요. 가 에블레테. 그리고 그것이 던져졌다.
의역은 그리고 그것이 쏟아짐에 에이스 댄겐 카이토 그리고 땅으로. 그럼 땅이 누구예요? 나예요. 다 에리치 다예요. 피를 흡수하다, 양분을 흡수하다, 이게 땅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은혜를 흡수해야 돼요. 은혜를. 피는 은혜잖아요. 자, 그러면서 소드메, 소드메는 에블레테, 에블레테라고 합니다.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소드메 이것은 불과 피와 우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쏟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줘도 힘들은데 아직 세 가지나 주는 거예요. 예. 네. 한꺼번에 세 가지 병이 나타나고 한꺼번에 세 가지가 부도나고 한꺼번에 세 가지가 뚫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을 때 세대적인 종말로 읽으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내한테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고집으로 가면 꼭 명심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네. 어?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수동태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해요. 우박과 불과 피의 역할하는 사람 세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고 가족이고 딸이면 너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원형은 발로입니다. 던지다, 감옥에 가두다, 떨어지다, 휘두르다, 폭풍이 몰아치다, 습격하다, 때리다, 두들기다, 이런 어근의 소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감옥에 가두다 이거 뭐예요? 자기 고집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다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뭐저도 쓰고 그랬는데도 감사헌금에도 쓰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보면 또 그래. 감옥에 갇혀서 그런 거예요. 고집이라는 감옥에. 자기 영혼을 전혀 안 사랑해. 자기 육신만 사랑하지. 우리 육신은 죽으면 이것은 태우거나 썩거나 해서 없어져요. 우리 영혼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몇 조언을 받고 몇 경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이 받은 거예요? 영혼이 받은 거예요? 영혼이 받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영혼을 인정해 준 거예요. 영혼을.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 한다고 했어요? 범사가요. 어? 그럼 이 육신은 죄를 지면 용서를 해준다 소리예요. 근데 영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믿으라 소리입니다. 에이스 텐겐 카이토. 땅으로 그리고 땅에다 쏟았다는 거, 세 가지를 사람에게. 땅은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라고 그랬죠. 텐겐 그 땅. 목적격 여성 단수. 그 땅인 게 뭐예요? 그렇게 고치라고 했어도 안 고치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기회를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 멘토도 안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 이제 사랑도 끊어졌어. 관심도 끊어졌어. 그거 어떻게 할래요? 겁나지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죄종은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럴 일이 있어요. 예?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주님이 정해놓은 목적대로 안 살아가면 세 가지 재앙이 지금 임해. 예? 우박과 피와 뭐라고 그랬죠? 지금 보니까 풀. 이것이 내려와요. 원형은 개라고 그랬죠? 고전이나 씨와 비를 흡수하다. 세상, 흙, 물, 육지, 지구, 지면, 사람 이렇게 번역됐어요. 가이토 트리톤 테스게스. 땅의 3분의 1이. 6장에는 4분의 1이. 지금 본장에는 3분의 1이. 야, 그러면 75억 명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여기 푸른 풀도 각종 채소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20살 먹은 애도, 17살 먹은 애도, 7살 먹은 자녀도 심심하게 자라날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박한 애들 있어요 없어요? 그저 막 뒹굴고 막 전철관에서 뒹굴고 그럼 엄마는 또 그 성질날 맞고 거기서 뒤지게 패고 그냥 달려갖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다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찍고. 참. 자, 트리톤 3분의 1이 테스게스 땅의 3분의 1이. 땅은 소유격입니다.
여성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엄마, 딸, 아빠, 아들 다 심판은 따로따로 해요. 엄마가 믿음 좋으니까 다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거 불편한 것도 지금 밤에 이불 안 덮고 자가지고 감기 드는 것도 불편한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 감기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에? 3분의 1이라는 말은 형용 대명사 서수. 서수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이걸 서수라고 그래요. 축격 중성 단수. 원형은 트리토스. 어머니어근은 트레이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시작, 중간, 끝. 과거, 현재, 미래. 몸, 혼, 영혼. 여기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중간도 끝도 이제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은 이제 75억 명 중에 3분의 1은 이렇게 처참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또 남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또 가. 말세지 말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적인 종말을 안 맞이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사흘 마태복음 12장 40절, 셋 누가복음 9장 30절, 세 번 고린도후서 13장 1절. 그래서 셋째 것 3분의 1 부사로 세 번째, 그 다음에 3 셋째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가이 카테 가이 가이 도 트리톤. 그것이 불에 탔다. 그리고 3분의 1이 이제 불재앙을 내렸는데 얼마를 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에? 타버렸다 합니다. 카테 카이 그것이 불에 탔다. 직역은 의역은 타버리고 생략을 하고 불이라는 걸 생략하고 그냥 타버리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중에는 문법을 생략하고서 번역한 것이 너무 많아요. 카테 카요 원형은 카타 플러스 카요입니다. 카타는 속격을 지배하는 불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걸 다 태운 거야. 자식, 자동차, 빌딩, 수표, 증권 다 타버린 거야. 여러분 타버리면 은행도 3분의 1 타버리면 안 줘요. 돈 안 준다고 나왔어요. 제가 카스서 봤어요. 그런 것 좀 여러분 보시고 어? 뭐 탈 돈도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자 속격을 지배하는 기본 불변사니까 탄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예수님은 눈 감고 계실 것 같아. 그래서 뭐뭐에서 뭐뭐 안으로 뭐뭐 속에 이르는 장소, 시간, 목표, 관계, 소유 이런 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에? 관계되는 거를 다 플러스 가요. 그죠? 불 붙이다, 태우다, 불사르다 이런 겁니다. 수동형은 불타다. 불 붙이다는 내가 붙이는 것이고 불타다는 수동형이에요. 누가 와서 태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태우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로 써요. 누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를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어? 여러분 계시록을 강해하면 강한 복음이 나가요. 여러분 지금 결단이 돼요 안 돼요? 이래도 결단을 못한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까칠하게 난 그걸 모르겠어. 관심 바깥으로 나가요. 관심 바깥으로. 그래서 수동형을 불타다. 요한복음 15장 6절 뜨겁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사르다. 요한복음 15장 6절 불사르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이 없이 봉사하고 이런 거 자기 몸을 남을 위해서 불태워 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에?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붙다. 15에서 12장 18절 타다. 계시록 8장 10절 그래서 불살라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불살라 버리다. 근데 보는 앞에서 다 불살르는 거예요. 동동 걸음치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트리톤 3분의 1이 3분의 1 금방 했잖아요. 돈 덴트론 카테카에
그 나무들에 그것들이 불에 타기 시작했다. 뭐요? 가이바스, 코르토스, 콜로로스, 푸른 풀들도, 각종 푸른 풀들도. 그러니까 각종 젊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지금 사업이 실패하고 안 되고 질병 걸리고 그런 자연 재해를 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연 재해라기보다는 천재 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주를 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돈텐드론, 수목들이, 직역은 나무들이, 카테카이, 타버리고, 금방 타버리고 했잖아요. 수목은 뭡니까? 명사, 소유격, 중성복수. 나무면 여러분, 이 수목이라는 것이 조그만 걸 수목이랄까요? 큰 나무들이 많은 데를 수목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많이 배우고, 잘 살고, 인격도 좋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학문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만병 걸려서. 여러분, 세상 학문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배설문이라고 그랬어요. 에? 배설문이라고. 말라기 2장에는 세상의 행복과 물질을 똥이라고 그랬어요. 수목이란 말은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입니다. 원형은 덴트론, 고전 헬라로 가면 소원이 이루어지다. 이게 수목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기둥으로 쭉쭉 자라났어요. 이 사람들 다 좋은 회사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안 믿으니까 무슨 대상이 된 거예요? 불? 우박? 피? 재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 건방지게 넋두리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불쑤시개예요. 하나님이 너 거기서 죽어라면 죽어야 돼요. 너 그거 내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잘 나가고 내가 부러운 사람을 비교를 딱 가져와 가지고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이래요. 로마서 11장 35절 하나님의 주권 사상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라. 이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죠. 그 로마인의 강박함도 믿음의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에? 막 우리 같으면 저주를 퍼볼 거예요. 내로부터 이리 와보라. 막 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내 목을 칼로 막 찔러서 죽더라. 진짜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요. 부하가 야야야야야 낭떠러지 이렇게 갖고 낭떠러지 저 이렇게 써갖고 야 나 좀 찔러줘. 이제 부하들한테 잡히게 생겼어요. 재판에서 이제 사형을 당했으니까. 야 이 쫀쫀한 사람 남을 많이 죽였는데 자기가 쫀쫀하니까 이걸 못 찌르는 거야. 에?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면서 제가 찌른 거예요. 여러분, 에? 이게 그거예요. 이게 불재앙이야 이런 게. 에? 그 사람이 이 뭡니까 수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뭡니까 로마를 지키는. 자 그러면서 가이파스, 코르토스, 콜로로스 그죠. 그리고 각종 푸른 풀이 어린 새싹들이 꿈의 비전을 갖고 키즈들이 뭐 스케이팅 키즈들이 김해나 키즈들이 팍 자라나서 막 이렇게 돌고 그렇게 쌩쌩했던 영적인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그거 성공해서 금메달 따면 뭐 얻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따지 말라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적용점이지 적용점. 각종이라는 말은 파스라 소리예요.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 가지각색의 다양한 그런 뜻입니다. 코르토스 풀도 콜로로스 푸른 풀도 푸르다입니다. 푸르다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 진한 푸름 노란 푸름 이런 푸름이 있는데 주님은 푸름이에요. 에? 아주 생생하고 생글생글하고 전혀 죽지 않고 전혀 병들지 않고 전혀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남성 단순이니까 힘도 세. 원형은 콜로로스, 콜로에라는 어머니어근에서 그랬습니다. 고유 명사 기본형 여성형에서 그랬습니다. 초록의 연한 불이나 곡식을 내는 잎. 그래서 푸르다, 청황색, 초록의 푸른 잔디, 푸르스름하다, 푸른 것. 푸른 빛을 내는
그러니까 푸른 것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른 거는 포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죽으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둘째 나팔을 또 붑니다. 그지? 네. 둘째 나팔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도 되면서 겁도 나면서 결단도 되어지지요? 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수동태로 사장님을 쓰든지 이사장님 쓰면 나만 힘들어. 그런데 좋게 쓰면 나는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좋게 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이 왜 좋으냐? 우리를 경거망동하게 안 하게 하고 절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움 빗줄기는 은혜입니다. 흠뻑 맞는 가슴앓이는 회개입니다. 아,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방종하게 살아왔는가? 에? 그런데 우리는 열심을 하니까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에? 집, 교회, 직장 이 세 가지만 뺑뺑 다람쥐 쳇바퀴를 돌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 좋은 거는 사건을 주셨을 때 그 사건에 지배받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사건을 이어 뛰어넘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그죠? 피는 순결하다 해서 소리됐고, 순결하다는 건 완전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완전한 사이, 아이마티, 그죠? 예수님과 나와의 완전한 사이니까 그 사이에 걱정이라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 뭐를 상징하느냐? 부활. 사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길로 가는 것이 부활사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갑니까? 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움,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한 그리움, 은혜를 받아서 흠뻑 맞는 이 가슴 아리를 우리는 막 뒤뜰고 해야 그때서 결단되지지, 한번 아멘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에?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계산해 보세요. 그럼 결단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고, 세대적인 종말이지만 계시록은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십자가로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아멘, 아멘.